오늘은 여러분 떡볶이를 먹어볼 겁니다. 자, 요 메뉴는 뭐냐면요. 떡튀순. 떡튀순인데 1인 메뉴예요. 자, 1인 세트인데요. 떡볶이랑 순대랑 오징어 튀김이 있는데 제가 계란만 추가했습니다. 튀김은 여기 따로 봉투에 들어있어요. 눅눅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네. 김말이 하나랑 오징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묵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이거 순한 맛이랑 매운맛이 있는데 제가 매운맛으로 골랐습니다.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이 튀김이 있는데 내 생각에 어묵인 것 같긴 해. 오징어 맞네, 오징어. 근데 원래 오징어 튀김 약간 더 다른데 거는 두껍지 않나? 얘는 딱 진짜 오징어를 감싸고 있는 튀김이네요. 특이하다. 쉼표 어서 오고. 마누라? 저게 술 처먹었나? 돌았나? 어따 대고 마누라야? 떡볶이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뜸해주지 않아도 성관계를 할수 있나요? 먹고 있는데? 굳이 떡볶이를 먹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건가요? 할수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배가 안 차요? 떡볶이 근데 저도 옛날에는 떡볶이를 얼마나 먹는지 몰랐는데 떡볶이가 생각보다 배가 부르지 않아요? 떡볶이를 자주 먹지 않는데 오랜만에 먹으면 생각보다 몇개못 먹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불러요. 이거 석관동 떡볶이요. 1인 세트예요, 지금 이게. 떡볶이 조금, 순대 조금, 그리고 튀김 2개 원래 들어있는데 제가 계란만 추가했네요. 요렇게 해서 원래 6,500원인데 계란 추가 1,000원, 7,500원. 아, 오이시데스 데모 카라이데스. 이거 뭐야? 그 오징어 뭐 힘줄 같은 건가?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좀 내가 오래 놔둬서 그런 건지 국물이 별로 없어. 되게 뻑뻑해요. 내가 너무 사온 지 오래돼서 먹어서 그런가? 약간 근데 떡볶이 양념에서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데 원래 그런가? 그 사이에 상했을 리는 없고. 쿠텍쿠텍이 뭐야? 쩝쩝대지 말라는 건가? 어머머머머머. 스이마셍. 너무 쩝쩝댔나 보다.
계란도 먹어볼까요? 계란은 원래 이거 떡볶이 국물에 무쳐 먹어야 되는데 국물이 다 쫄아가지고 없어요. 그냥 먹어야겠다. 지금 순대를 먹었는데 쓴맛도 나고요. 뭔가 시큼한 맛도 나. 상했나? 상한 거지? 어떡해. 계란만 먹자. 순대가 쓴가? 잘 먹었습니다.